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 플러스 우리 염소네입니다. 염소 직원이 아 돌아와. 아 또 뭐 이상한 거 봤나 보다. 나 내가 옆에만 가면 그냥 일단 튀고 보내. 자, 어저께 제가 바다 산책 그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심장상충약 먹인다고 했었는데요. 어저께 갔다 와서 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좀 찍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기 따로 분리되어 있는 노아하고 허스키 먼저 심장상충약을 좀 먹였었고, 지금 아침에 일부러 촬영하려고 그 아이들 어저께 약을 안 먹이고 지금 현재 7시 조금 지났는데 하루 시작하면서 아이들 바나나 먼저 좀 빈속에 약 먹이는 건 그러니까 바나나 한 입씩 주고 그 다음에 약을 좀 먹이려고 합니다. 심장상충약이요. 참고로 염소 친구들은 이 강아지들보다 좀 내성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새나게 나갔을 때 설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동네 동물병원도 그렇고 염소를 위한 뭐 심장상충약 이런 거는 아예 없다고 그래요. 괜히 또 이게 다른 종류의 동물들인데 강아지 먹는 약도 염소한테 먹이고 그러다가 탈날 수도 있어서 뭐 굳이 약 먹일 필요 없다고 다 이게 확인이 된 거라서 염소는 패스합니다. 노아하고 허스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미리 다 먹였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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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코코 일로와. 코코 코코 니케 니케 꼬맹이. 옛날에 바나나 안 먹더니 이제 잘 먹네. 아유 우리 두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야 그 다음에 세라, 그 다음에 샤넬. 오케이 우리 하나씩만 더 먹고 진짜 맛있는 심장사상충약 먹을까? 아 빨리 해리 어디갔어? 해리 해리 일로 와야지.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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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먹으세요. 코코 코코 니케 꼬맹이 니케. 우리 두산이는 항상 얌전히 잘 기다려. 두산 세라야 빨리 이따가 약 먹고 더 줄게. 기다려봐. 사랑해. 오케이 그럼 일단 바나나 두 개는 먹였고. 저는 아이들 심장사상충약은 그 동물의약품 취급하는 대형 약국에 가서 요걸로 계속 먹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아이들 그 종합검진하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심장사상충 이상 반응이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약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건 광고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이 많으니까 비용 절감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견들은 요걸로 먹이고 그 다음에 왼쪽 게 코코 거, 오른쪽이 니케 거. 이제 아이들 킬로그램 수에 따라서 약 그 성분이 좀 성분이 아니고 함량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말리부터요. 말리 이렇게 하고 주둥이를 딱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꿀떡 삼키지. 안 그러면 뱉어 말리. 얘 잔머리 대장이에요. 지금 꿀떡 한 것 같아. 그렇지 말리 먹었고요. 자 이번에는 해리요. 해리야 침을 꿀떡. 지금 꿀떡 했다. 뱉었다. 아이고 니케 안 돼 니케 안 돼. 해리가 요거를 좀 약을 언젠가부터 좀
이 머리가 좋아져갖고 자꾸 뱉네. 다시 2차 시도. 아이고, 2차 시도요. 빨리 코로 숨만 쉬지 말고 빨리 드세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먹었어요. 코가 올라. 빨리 먹어. 꿀떡 삼켜. 꿀떡. 오케이. 코코도 먹었고요. 안 흘렸고요. 니케 꼬맹이. 니케도 빨리 먹어. 햇바다 나온 거 보면 삼켰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니케도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산이. 이게. 두산이 빨리 드세요. 지금 꿀떡 한 것 같은데. 오케이, 두산이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세라. 자, 세라도 먹자. 세라 일로와. 세라. 빨리 삼키세요. 벌써 먹었나? 세라, 얘가 먹는 거 참 잘 먹는 우리 세라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샤랑이. 자, 마지막으로 샤랑이. 뭐 벌써 햇바닥 나온 거니까 벌써 다 먹었어? 아이, 우리 사랑이 다 먹었구나. 알았어, 잘했어. 아, 이제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우리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빨리 바나나 하나 더 먹자. 빨리. 해리. 코코. 니케. 샤랑이상. 말리 그거 안 돼. 세라. 샤랑이. 오케이, 요거는 이따가 아침 먹고 또 간식으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설악산 구독스 아이들 심장산후충 먹이기, 심장산후충 약 먹이기 미션 클리어. 오늘의 영상 요약. 아이들은 심장산후충 약을 간식인 줄 알고 먹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